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수술 매단은 설치 작업과 그 두 번째는 형태를 압축해가지고 시점을 이용한 어떤 조각입니다. 조각인데 이제 첫 번째 전자인 경우 수술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연이 가지는 어떤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인간이 가지는 문화를 갖다가 접합한 상태고, 조각은 전통적인 조각을 좀 탈피해가지고 폐화적인 조각, 시점, 원래 조각이라는 것이 3차원으로서 이제 원근법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 작업은 이제 부조를 근간으로 해서 왔어요. 부조를 근간으로 해서 왔는데 그 부조의 어떤 뒷 배경을 갖다가 떨쳐내면서 뒷부분까지 만들어주면서 어떤 그림과 같은 느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했는데, 하나는 매단은 설치 작업이고 하나는 이제 조각 쪽인데, 그 설치 작업이 이제 재료를 갖다 처음에 돌로 했었습니다. 돌로 했었는데 그 돌의 존재감보다 그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구조물이나 설치물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커지니까 제가 돌을 소재에서 이제 제외시키고 수술로 바꾼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인 것을 어떤 내 작품 속에 넣고 싶었는데, 그 자연에서 찾아보니까 좋아하는 순서대로 하자면 바람, 산, 뭐 나무 이런 순서인데, 바람이나 산은 작품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책으로 선택한 게 나무였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숯이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어려서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내가고 사는 동네였는데 부모님들은 다 농사 가시고 형 누나들은 이제 학교 가고 하면 혼자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 보이는 게 이제 산이고 바람이고 나무고 그리고 뭐 굉장히 자연적인 것들만 보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제 작업에 아마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시골 살다가 서울에 와서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자연과 인간관계의 어떤 상호작용,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끌어들인 게 이제 건축 문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계단, 아치 같은 건축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갖다가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어떤 자연적인 문화와의 만남,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제 감성이 자꾸 시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어떤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재료하고 형태를 갖다가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조각이 입체다 보니까 어떤 물질이 가지는 특성이랑 어떤 형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형태들의 어떤 두 개의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작품 속에서.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제하고 싶은데, 지금은 매단은 숯작업 같은 경우에는 물성을 좀 살리면서 좀 시적인 형태로 가고 있고, 조각은 물질의 성질을 느끼지 못하도록 형태를 강조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회화적인 어떤 작품, 원근법이 가미되어가지고 회화적인 작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형태는 얇아질 수밖에 없는, 두티가 얇아지는 어떤 조각에서 굉장히 좀 어떤 회화적인 조각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질감을 완전히 배제한 작품입니다. 조각이 가진 어떤 전통적인 어떤 질감이나 무게감은 사라지고, 원근법을 이용해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한 사물로 보이는데 측면으로 갈수록 이제 사물이 얇아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원근법이 들어간 작품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점을 이용한. 조각에서는 사실 시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작품에서는 그 시점을 특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어떤 기법의 하나죠. 세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정면과 측면, 그리고 위에서 바라본 면 해가지고 세 가지 시점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면이 약간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가지는데,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정면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지만 돌리면은 측면은 어쩔 수 없이 얇아지게 되는,